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네, 오늘은 부자들의 선택, 부자들의 선택이라는 책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이제 그 미국의 최고 부자 전문가, 그 부자에 대해서 연구한 전문가가 무려 20년 동안 이제 막 데이터를 추적을 했겠죠. 그렇게 해서 그들을 이제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쓴 책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또 부자들은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은 약간 좀 통계적으로, 아, 부자라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들이구나 라는 거를 아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토머스 제이 스탠리라는 분이고요. 출판사는 북하우스에서 나왔습니다. 가격은 18,000원이고 출간일은 2014년 4월 2일에 나왔습니다. 페이지 수는 428쪽으로 뭐좀 두께가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야기해볼 것들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부자들이 말하는 다섯 가지 성공 요인. 두 번째, 자수성가 부자들의 공통점. 세 번째, 자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더 위험하다. 이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있으신 분들은 페이지 22쪽이고요. 부자들이 말하는 다섯 가지 성공 요인. 백만장자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성공을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꼽는 다섯 가지 요인은 무엇일까? 아래의 내용을 읽고 나서 종이에다 그것들을 적어보라. 그리고 그것을 지갑에 넣고 다니거나 텔레비전에 붙여두라. 그리고 나서 로또 복권 추첨이나 잡지의 경마 기사를 보게 될때그 목록을 한번 보도록 하라. 광고를 보면 복권이나 경마 도박으로 크게 한건할수 있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럴 때 백만장자들이 꼽은 목록을 보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금전적 성공의 주춧돌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진실성, 모든 사람에게 정직해야 한다. 자기관리, 스스로 통제할 줄 알아야 한다. 사회성, 사람들과 잘 어울릴 줄 알아야 한다. 내조 외조를 잘해주는 배우자가 있다. 성실성,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 행운을 말하는 대목은 없다. 아마도 서른 가지의 성공 요인을 꼽는다면 행운은 27위쯤 될 것이다. 부자들이 말하는 다섯 가지 성공 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다섯 가지 성공 요인이라는 것은 진실성, 자기관리, 사회성, 성실성, 그다음 내조 외조를 잘해주는 배우자. 뭐이 정도를 이제 꼽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로또나 뭐 도박 같은 걸 통해서 뭐 부를 한 번에 창출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행운이라는 요소에 기대는 건데, 이 행운이라는 요소는 그 백만장자들, 부자들이 자기가 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가, 뭐 이런 질문에 행운은 27위 정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지 않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더 살펴보면은, 진실성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에게 정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한번 거짓을 해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리면은 그 신뢰를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신뢰가 없다면은 어떤 일을 할때그 사람들이 날 도와주지 않겠죠. 그러면은 어떤 일을 성공시키기가 정말 어려워지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자기관리인데, 자기관리는 이제 스스로를 통제할 줄 아는 능력. 뭐, 보통 뭐 마시멜로 이야기라든지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성공과 뭔가 자기관리 뭐 이런 거의 공통점 뭐잘 많이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사회성인데, 사회성이라는 건 사람들과 잘 어울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혼자 막 방에 뭐 앉아가지고 뭐 굉장히 그 성공을 거둔 사람은 없더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의 협업이 필요하게 되고, 그리고 협업을 통해서 그 사람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약간 이런 시너지를 내가면서 부를 빠르게 창출할 수 있다라는 거지,
혼자 뭐방 안에 앉아가지고 뭐 어떻게 해보겠다? 이거는 굉장히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조 외조를 잘해주는 배우자. 이 부자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배우자를 잘 만났더라고요. 그래서 내조 외조를 잘해주는 배우자가 있었기에 자기가 백만장자 될수 있었다라고 이제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배우자에 대해서는 제가 뭐세 번째 영상인가 네 번째 영상 여기서 집중적으로 다룰 거예요. 그래서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꼭그 배우자 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성.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 뭐 성실해야죠. 기본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성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실함은 아주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그뭐 성공의 기본적인 거는 성실성이죠. 뭐한 번에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어디서도 이제 뭐 행운을 말하는 대목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부자가 되는 사람들 뭐 이런 거를 얘기할 때 운적인 요소를 이제 언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운이라는 건 생각보다 높은 비율이 아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지 31쪽입니다. 자수성가 부자들의 공통점. 용기, 대담함과 결단력. 대부분의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요소는 무엇일까? 그것은 용기이다. 대가가 예상된다면 금전적 위험을 감수할 용기가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대부분의 백만장자가 지니고 있는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금전적 위험을 감수할 용기 또는 배짱이 있다는 것을 도박의 소질이 있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도박과 투기는 백만장자와 거리가 멀다. 자산이 많은 백만장자일수록 도박에 경도되는 가능성은 더욱 줄어든다. 그러나 금전적 위험을 감수하는 것과 순자산 사이에는 분명히 비례관계가 있다. 자수성가 부자들을 이제 쭉이 책의 저자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죠. 그 공통점이 바로 용기라는 것입니다. 용기. 우리가 뭐 채널에서 뭐 많은 뭐 부동산 책이라든지 뭐 경제적자에 대한 책을 다루었지만 거기서 이제 말하는 건 지식이죠. 뭐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어떤 아파트에 투자해야 되고 뭐 주식을 살 때는 어떤 주식을 사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될건 뭐냐면은 사실 우리가 돈을 못 버는 거는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지식이란 건 사실 뻔해요. 그냥 뭐 사람들이 좋다는 게다 좋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이런 책을 읽고 지식을 쌓음에도 불구하고 왜 부자가 되지 못하고 있는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용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용기가 없다는 말은 대체 무엇이냐? 요즘 부동산 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죠? 뭐, 부동산이 뭐좀 하락한다는 뉴스가 조금씩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전문가들도 조금씩 부정적으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아마 더 심화되고 본격적으로 하락장이 시작되면은 아마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서로 팔려는 움직임이 나타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제 하락장에서 결국은 용기를 내서 매수하는 사람이 결국 돈을 버는 거라는 거죠. 물론 이 말이 뭐 아파트 가격 떨어지니까 이제 사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을 싸게 살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경제 위기가 오면은 주식과 부동산이 가격이 많이 떨어진다. 그리고 그때 사면은 큰 돈을 벌 수도 있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결국은 못 사는 이유는 우리가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폭락장이 오면은 가격이 더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정말 나라가 망할 것 같은 거예요. 정말 그 기업이 파산을 할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못 사요. 그러다가 이제 반등을 하잖아요. 그 주식이. 뭐 혹은 부동산 반등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 이게 얼마까지 갔던 건데 라는 생각 때문에 매수를 못 하는 거예요. 이미 최저점에서 30%는 올랐는데 내가 어떻게 사겠어요, 그 주식을. 그때 생각나서 못 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회를 이제 놓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될건 뭐냐면은 용기가 제일 중요하다. 이 재테크에서는 용기가 정말 지식보다 더 중요하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런 지식이 없어도 산 사람은 돈을 번다니까요. 이게, 이 시장이. 그래서 사실 우리가 부동산 책들 보면은 대부분은 그냥 산 거예요, 부동산을. 산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재산이 많이 늘어나니까 책을 쓴 거예요, 그냥.
뭐그 사람들이 뭐그 당시에도 굉장히 막 분석적으로 접근한 사람은 아마 생각도 많지 않을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해석하고 책을 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난 투자를 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뭔가 이론이 정립되고 이제 하는 거지. 뭐 정말 그때부터 체계적으로 뭔가 부동산을 막 투자해서 돈을 번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건 뭐냐? 용기를 내야 된다.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용기를 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용기가 있냐 없냐?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고 하잖아요. 요즘은 용기 있는 자가 돈을 법니다. 그래서 재테크에서 정말 중요한 건 지식도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용기가 정말 내가 돈을 벌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지 32쪽. 자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더 위험하다.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위에서 언급한 실패의 시나리오 말고 다른 관점에서 자영업을 바라본다. 그들은 오히려 자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더 위험하다고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자영업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운명을 자신이 결정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유는 당연히 자신의 것이다. 얼마나 많이 벌수 있는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백만장자들은 말한다. 우리는 실패가 아닌 성공만을 생각한다. 우리는 모험을 하지만 예측 가능한 결과를 주의 깊게 따져본다. 수익을 올리기 위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할수 있는 모든 일을 한다. 어떻게 두려움과 걱정을 떨쳐버리고 배짱을 두둑히 할수 있느냐고? 우리는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면 된다는 믿음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확인시킨다.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강화하는 방법? 우리는 먼저 중요한 목표를 설정한다. 그리고 성공에 이르기 위한 준비와 계획을 정한다. 그리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다. 어떤 사람들은 흔히 운동 경기에서 보여주는 정신적 강인함 같은 것으로 두려움과 한계를 넘어선다. 우리들 중에는 우리가 흔히 스포츠 정신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자신의 결점을 보완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은 신체와 정신의 인내력과 용기를 모두 지칭하는 말이다. 10명 중 4명은 돈 문제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 두려움과 근심을 줄이기 위해 굳건한 신앙에 의지한다. 실제로 신앙이 독실한 이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금전적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는 경향이 있다. 이 자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더 위험하다. 이 자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더 위험하다란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이제 굉장히 거부감이 심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자영업이 정말 많이 폐업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조금 이걸 해석을 해볼게요. 일단은 여기서 자영업을 하라는 이야기는 뭐 자신의 운명을 자신이 결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직장 생활을 다니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뭐 언제까지 일하고 싶다고 해서 일을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더 오래 있고 싶어도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면은 나가야 되잖아요. 이게 자신의 운명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결정하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막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자영업을 하라는 거는 자신의 운명에 대한 결정권을 자기가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받아들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자영업을 해서 어떻게 뭐 성공할 수 있겠냐,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자신의 운명을 자기가 결정해서 성공하는 이제 방법에 대해서 약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백만장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실패가 아닌 성공만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실패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오로지 성공만을 바라보고 나는 무조건 성공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또 어떻게 두려움과 걱정을 떨쳐버리고 배짱을 두둑히 할수 있느냐 이런 질문에 이제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면은 안될 리가 없다 라는 이제 믿음을 갖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냥 지금 뭐 약간 시행착오를 겪고 약간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이걸 될 거라는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겠다 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는 될 거라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근거는 없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또 자신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강화시킬 수 있느냐? 제일 먼저 중요한 목표를 이제 설정을 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준비와 계획을 정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목표를 세워서 그걸 이제 계획을 짜서 실천을 하라는 이야기죠. 뭐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또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흔히 뭐 운동 경기에서 보여주는 정신적 강이나 뭐 깡이라고 하나요, 이런 걸? 그래서 뭐 이런 걸로 이제 두려움과 한계를 넘어서야 되는데, 뭐 실제로 이 백만 전자들도 이런 스포츠 정신으로 깡으로 이제 자신의 결정 같은 걸 보완해서 일을 성공시키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또 그 참 특이한 건데, 뭐 미국이라는 사회가 원래 기독교 국가죠.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신앙적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의지한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근심이 너무 크면은 약간 좀 종교에 좀 귀의해서 그런 스트레스나 뭐 이런 거를 좀 줄인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페이지 417쪽 경제적 성공을 이루기 위한 8가지 요인. 이거는 제가 이제 각 편의 이제 분량을 맞추는 과정 속에서 뒤에 걸 이제 좀 1편에 땡겨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경제적 성공을 이루기 위한 다음의 8가지 중 중요한 요인을 명심하기 바란다. 1. 성실하라. 진실되라. 열정을 가져라. 이것은 우리의 경제를 유지시켜왔고 앞으로도 유지시켜줄 중요한 성공 요인이다. 2. 학교 성적이 경제적 성공에 장애가 되도록 만들지 마라. 3. 금전적 모험을 감수할 용기를 가져라. 그리고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법을 배워라. 4. 독창적이면서도 이윤이 많이 날 수 있는 일을 선택하라.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라. 5. 배우자를 신중하게 선택해라. 실제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성공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성격을 지닌 사람과 결혼했다. 6. 경제적으로 생산적인 가게를 꾸려나가라. 많은 백만전자들은 새 것을 사기보다 쓰던 것을 고쳐서 쓴다. 7. 집을 고를 때는 백만장자의 예를 따르라. 그들처럼 따져보고 발로 찾아다니고 적극적으로 협상하라. 8. 균형 있는 생활 방식을 택하라. 많은 백만전자들은 돈 안 드는 활동을 한다. 가족이나 친구와 즐기는 데는 돈이 많이 들지 않는다. 경제적 성공을 이룬 8가지 요인에 대해서 백만전자들이 이야기한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첫 번째는 성실하라, 진실되라, 열정을 가져라. 뭐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성실해야 되고 진실돼야 되고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면은 성공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학교 성적이 경제적 성공에 장애가 되도록 만들지 마라. 제가 2편인가 3편에서 이 백만장자들의 학교 성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제 이건 뒷부분에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 이게 나온 건데, 자 뒤에 영상에서 이거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성적이 경제적 성공에 장애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금전적 모험을 감수할 용기를 가져라. 그래서 뭐 투자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고, 네 번째는 독창적이면서도 이윤이 많이 날 수 있는 일을 선택해라.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해라. 일단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윤을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자신이 싫어하는 일을 돈 때문에 하다 보면은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윤이 많이 나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하죠. 이것도 되게 제가 뒤에서 다시 또 다룰 건데, 거기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일과 돈이 되는 일 중에서 어떤 일을 백만장자들이 했을까요? 놀랍게도 좋아하는 일을 한 게 아니라 이윤이 많이 생긴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다가 그 일을 좋아지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또 뒤에서 자세히도 설명을 드릴게요. 다섯 번째는 이제 배우자를 신중하게 선택해라. 그래서 배우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아주 따로 한편 전체를 가지고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따로 스페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뭐 스페셜이라고 할 건 없지만 배우자만 딱 모아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영상을 봐주시고요. 여섯 번째는 경제적으로 생산적인 가게를 꾸려나가라. 그러니까 조금 돈을 아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새 것을 사기보다는 쓰던 것을 고쳐서 써라.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중고 제품에 대해서 무작정으로 이제 막 거부감이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요즘은 포장만 뜯으면 중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중고 중에서도 이제 급이 있습니다. 정말 새것 같은 중고가 있고,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중고가 있고,
뭐 정말 버리기 직전에 중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뭐난새 것을 쓰던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그냥 약간 뭐 포장만 뜯은 상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찾으시면은 조금 저렴하게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만장자들은 뭔가 새 것을 사기보다 쓰던 것을 고쳐서 쓸 정도로 뭐좀 검소하게 생산적으로 가게를 꾸려 나갔다는 이야기죠. 또 일곱 번째, 집을 고를 때는 백만장자의 예를 따르라. 그들처럼 따져보고 발로 찾아다니고 적극적으로 협상해라. 집을 살 때도 그냥 계약서를 바로 쓰는 게 아니라 따져보고 따져보고 발로 가서 직접 보고 낮과 밤을 다 살펴보고 약간 이렇게 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덟 번째, 균형 있는 생활 방식을 택하라. 많은 백만장자들은 돈안 드는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돈을 안 쓰니까 백만장자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막 우리가 좀 취미생활, 약간 뭐 교육이라는 명목 하에 돈을 막 많이 쓰는 걸막 합리화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백만장자들은 돈안 드는 활동을 하더라. 뭐 가족이나 친구를 만나는데 뭐 돈이 뭐 얼마나 들겠어요? 뭐 커피값 정도? 밥값 정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런 균형 있는 생활 방식을 하지 막 돈이 많다고 막 해서 막 사치스러운 뭐 이런 걸 하진 않더라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부자들의 선택을 가지고 뭐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영상이었고요. 총 4개의 영상으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총 4편을 통해서 부자들이 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부자들은 어떤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는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